안녕하세요. 마스터 제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푸시업을 응용한 전신운동 악어 푸시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어 푸시업은 팔다리를 좀 이렇게 넓게 벌리고 다리를 앞뒤로 짚으면서 자세를 낮춰서 악어가 기어가는 자세 비슷하게 하는 푸시업을 응용하는 운동인데요. 근데 자세는 양손을 와이드 푸시업 할 때처럼 좀 넓게 짚습니다. 어깨 넓이의 한 1.5배 정도로 발도 손이랑 비슷한 정도의 넓이로 벌려줍니다. 이렇게 좀 넓게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왼손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세 낮추면서 푸시업 하고 다시 손발 원위치, 그 다음은 반대로 오른손과 왼발이 앞으로 나가서 푸시업 하고 제자리.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네, 악어 푸시업의 자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발과 양손을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로 짚고 한쪽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반대쪽 발이 같이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 팔꿈치 바깥쪽에 무릎이 있어야 됩니다. 무릎이 이렇게 팔꿈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릎이 팔꿈치 바깥쪽에, 그리고 발도 손보다 약간 더 바깥쪽에 짚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양손은 사선으로, 위아래로 사선으로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푸시업 자세를 낮췄다가 그리고 다시 제자리, 그리고 반대쪽 발과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다시 푸시업. 양손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를 짚고 발도 어깨 넓이 1.5배 정도, 왼손과 오른발이 앞으로,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팔꿈치 바깥쪽에 오게 그대로 자세 낮추면서 푸시업 하고 손발 원위치, 다시 반대쪽. 자, 이때 푸시업 할 때는 왼손이 앞에 있으면 왼쪽 가슴이 바닥에 닿을락 말락 할 때까지 이렇게 몸이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푸시업을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앞으로 나갔으면 오른쪽 가슴 바닥 가까이까지 내려가게 악어 푸시업의 운동 효과는 기본적으로 푸시업을 응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팔과 가슴 운동이 되고요.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고 자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 트레이닝 효과도 큽니다. 그리고 전신 협응성 운동 효과도 있고요. 다리를 이렇게 앞뒤로 크게 벌린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스트레칭도 같이 하면서 전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 원래는 뭐 넓은 체육관 같은 곳에서 운동할 때는 크로커다일 워킹이라 그래서 악어처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어가면 됩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제자리에서 손, 발이 같이 앞으로 나가서 푸시업하고 다시 원위치, 그리고 반대쪽. 이런 식으로 집에서 홈트레이닝에서도 응용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